스크류가 있는 커브를 만들 건데 잘안 써본 기능이라 지금 배우는 건데 요거를 하나 버텍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 버텍스에서 손을 하나 더 모양을 만들 거야. 스크류가 될 모양을 요거는 해서 요런 스크류 요 정도 스크류 만들 거야. 그리고 이제 모디파이어에 있는 거, 이 기능은 지금 처음 써보는 거라 했는데 뭐 생각보다는 잘 되더라고. 하고 스크류를 이걸 누르면은 0.1씩 올라가는데 아까 전에 이거 대충 0.1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터레이션을 쭉 올리면은 뭐 이렇게 돼. 자, 이제 이렇게 됐어. 이제 얘를 이제 커브에다가 입혀가지고 움직일 건데, 얘 같은 경우는 뭐고? 그래서 다시 오브젝트를 커브로 만들 거야. 커브를 패스로 만들고, 얘를 얘 커브에다가 씌울 거야. 얘한테 이제 커브를 주고, 그리고 얘는 얘한테 붙어라. 근데 안 붙어. 안 붙어. 이게 중심축이 다 달라서 이러는 거라, 이러는 거라. 뭐 얘랑 같은 위치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되나? 우선은 커서를 얘한테 옮기고, 얘를 커서 다시 옮기면 얘랑 똑같이 되니까 그렇게 할 건데, 우선은 얘한테 커서를 셀렉션한테 가라 하고 갔어. 커서가 이리로 갔고, 얘는 이제 커서한테 가면 되니까 갔어. 갔는데 어이씨 왜안 돼? 얘라 얘는 축 때문에 그런 거니까 했어. 이제 에디트 모드 말고 지금 에디트 모드로 가니까 얘는 다시 이렇게 되는 건데, 지금은 요 넙스패스로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제어가 돼. 짜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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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란. 근데 이제 길이가 문제인데, 길이가 100밖에 안 되지. 왜더안 되나? 되네. 아, 이게 수치가 이렇게 되면 되고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만들던 거를 넙스페이스로 해서, 아, 이게 이렇게 움직여 버리네. 생긴 거 없지. 그러면은 아 얘랑 같이 움직이면 되겠지. 그래야지 뭐. 하고 지금 스케일이 너무 크니까 하고, 로테이션 시키고, G키 누르고, 그냥 막 만들어 보지 뭐. 이렇게 해서 하면은 300으로도 안 되네. 뭐 하면은 약간 요런 느낌의 파이프 느낌이 만들어졌어. 이제 뭐 배치는 이제 뭐 알아서 해야 되겠지?
이상.